한게 아,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3년 전에 저희 애가 입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될 애가. 예. 이제 간 기능이 보통 정상이 40 이하가 정상인데 네. 350이 넘었대요. 아.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쭉다 해보니까 결국 체중으로 인한 지방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3개월 동안 한 15kg 빼고 입대를 시켰는데 지금 복학 잘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간 전문가인데 그렇죠. 집안 식구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네요. 간 전문가들이 너무 비만이었네요. 너무 아내손만 꼭 붙잡고 계셨네요. 아내손도 좀 잡아주시지. 본인 아시는 분께서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으니까 부인하고 당분간 별거하고 있더라고요. 명심해. 오늘 많이 격하시네요. 아이성 씨하고는 거의 한 상극이세요. 되게 안 맞아요, 두 분이. 자,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자, 명예 엑스파일. 네, 정승원 교수의 엑스파일. 진통제. 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 교수님. 진통제 중에서도 예. 그 특히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주를 하시면서 같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주를 하신 다음에 숙취가 있어서 이제 두통 같은 걸 해결해서 이렇게 드신다고 할때 이렇게 알코올하고 같이 양리작용이 생기면 한 4알 정도의 작은 양으로도 급성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등과 같은 진통제 외에도 항생제 그리고 항결핵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점균등이 뭐냐 곰팡이균등에 피부질환이 있으면 항진균제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독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약제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기억해야겠어요. 자, 마지막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 경화가 있다면 절대 모에 걸리지 마라. 뭐에 감기? 감기. 감기? 감기 아닙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진짜 의외네요. 난데없어요. 네. 완전히 일등 맞아요. 네. 치질이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각종 거 다 거의 지금 뭐. 치질만큼 생뚱맞아요. 생뚱맞지 진짜. 생리통. 변비. 변비. 자, 봅니다. 보여주세요. 변비요. 이건 또 뭔가요? 다 있어요, 감기 증상이. 참 희한하네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저희 간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장에서 흡수된 독성 물질들을 이제 다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 경화가 생기시면은 그런 해독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혈류를 타고 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성 혼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 경화가 있는 분들이 그 와중에 변비까지 더 있게 되면 이런 장 내에서 암모니아라든지 독성 물질 흡수가 더 증가를 하게 돼서 간성 혼수를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이섬유를 잘 들여서 드셔서 배출을 원활하게 하셔야 되고 간성 혼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간경화가 심한 분들은 약제를 미리 복용하셔서 그런 간성 혼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상식을 또 알아봤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부터 위험한 랭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간 건강을 체크를 했죠. 그렇습니다. 간 건강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여러분 중에 가장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위험 인물 1위에 오르게 되고요. 네. 가장 간이 건강하신 분이 건강인물 7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순위가 낮을수록 유리한 거죠. 지금 몇 분은 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굉장히 예민하시고 오늘 질문이 그렇죠. 많으셨는데요. 네네네. 아마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검사한 후 과정부터 같이 보시죠. 직원은 간이 위험하다. 간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우리의 스타들. 그런데 제작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한 바가 있었으니.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배고파서. 안녕하세요. 간은 괜찮으시죠? 아니 현철 씨 지금 인터뷰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 괜찮으세요? 아 간 좀 무조건 저의 간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을 간볼까요? 이런 개그 아니 돼요. 첫 번째 기초 체력 검사 키, 체중, 허리둘레 측정은 물론 혈압까지 체크 완료.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2.5. 살쪘어. 웬일이야. 다시 찔래요. 22.5인데? 네, 완전 쪘어요. 저 18인치였거든요. 살쪄서 22.5인치? 김면, 저 지금 뭐 하는 거니? 두 번째, 기본 혈액 검사.
혈액 검사와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뿌잉뿌잉.